또 왜요? 아까 그 사람 대영이 방에 올라간 거 봤지? 네, 맞아요. 소영이는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고요. 보안이 나이살이나 먹어 보이던데. 아, 왜? 결혼도 못했나? 그 왜 남의 집에서 자고 그래? 아, 사정이 있겠죠. 근데 여보, 저 사람 진짜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? 아, 당연히 처음 보지. 왜? 그놈이 나를 어디서 봤대? 아휴, 당신도 참. 소영이 직장 선배한테 그놈이 뭐예요? 아니, 그냥 나는 전에 본 적이 있는 사람 같아서. 전에? 언제?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왔던 것 같기도 하고. 응? 이거 무슨 소리야? 아, 또 무슨 소리가 난다 그래요? 김소영! 너 어디 가 있나? 2층 내 방에 뭐 가지러 갈 게 있었어요. 집에 모르는 남자가 쿨쿨 자고 있는데 인마 어딜 그렇게 막 돌아다녀? 모르는 남자가 아니라 제 직장 선배라니까요. 선배니까 인마 더 조심해야지. 남자는 남자가 더 잘 알아. 내가 다 지키는 게 있어서 그래. 야, 소영이 너는 빨리 저 방에 들어가 있어. 다 했으면 당신도 얼른 들어와요. 안 되겠어. 내가 지키고 있어야 되겠어. 지금 여기서 밤을 새겠다고요? 아, 걱정 말고 들어가. 들어가 얼른. 아직 두셔? 네, 밤새 시키실 건가 봐요. 할 수 없지. 오늘은 그냥 처남이 가고 자야겠다. 괜찮겠어? 매형은 지금 웃음이 나와요? 아빠가 매형을 못 알아보시잖아요. 웃어야지. 방법이 없잖아.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걸까요? 아, 의사 선생님이 아빠 인지능력이 몰라보게 좋아하셨다고 했는데. 처남이 느끼기에도 이상한 점 없었지? 요 며칠 컨디션이 되게 좋았어요. 화도 별로 안 내시고. 그래서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매형 얼굴도 못 알아보니까. 그래도 어머님이나 소영이 처남이 아니니까 얼마나 다행이야. 나는 이 집 식구 된 지 몇 개월 안 됐잖아. 못 알아보실 수도 있어. 가까운 기억부터 사라지는 병이 치매야. 사위는 100번이고 까먹어도 되지만 가족을 잊어버리면 너무 슬프잖아. 전에는 누나도 못 알아보셨다면서요? 그건 누나하고 돌아가신 고모님이 많이 닮으셨다잖아. 아버님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소중한 기억들 더는 안 잊어버리게 우리가 도와드리자. 처남 아까 보니까 침착하게 자라더라.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. 나를 못 알아보시면 다시 결혼 허락 받아보지 뭐. 네? 결혼 허락을 다시 받는다고요? 나를 못 알아보시니까 다시 이 집 식구가 되려면 그 수밖에 없잖아. 아니, 쉽지 않으실 텐데요. 각오 단단히 해야겠지?